지난 시간, 첫 시간은 우리가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창조가 시작돼요. 즉 말씀만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말씀만 있으면 뭐 보여요?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결국 태초에는 뭐밖에 없었다? 사랑밖에 없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온 우주는 사랑으로 꽉 차 있었다. 결국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에너지다. 에너지가 없었다면, 에너지가 없었다면, 물질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은 온도가 차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 네. 얼음이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뭐가 돼? 물이 돼요. 거기도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네? 수증기가 돼요. 거기서 더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얼음. 얼음을 어떻게 하죠? 얼음은 고체예요, 그렇죠? 얼음. 얼음이에요? 얼음은 물이 된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죠? 얼음이나 물이나 H2O. 그러면 여기다 열을 더 가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그야말로 H2O라는 기체가 돼요. 수증기.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기는 기체.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본질은 똑같는데 나타나 있는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네, 에너지에 따라서. 얼마만한 열이 가해졌냐에 따라서 꼭 같은 물이 그 존재하는 상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이 더 가해지면 네? 자, 이거 수증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H2O야. 그 수증기라는 것은 H2O 분자가 공기에 떠 있는 거예요. 이 H2O에 에너지를 가면 어떻게 돼?
H는 뭐예요? 수소. 어, 나누어져 버려. 그러면 이 H는 뭐예요? 수소. 여기까지는 분자라고 합니다. H2O로 돼 있을 때는 분자. 근데 이게 다 분산돼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H가 돼 버리면 이건 뭐라 그래요? 원자라 그래요. O도 원자야. 그러면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다른 점은 뭐게? 뭐가 다르게? 뭐가 달라서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고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일까? 이거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알고 보면 웃겨. 진짜로. 네? 뭐가 달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원자는 뭐가 뭘로 구성됐다? 원자 핵이 있어야 돼, 원자 핵. 수소 원자 핵하고 산소 원자 핵하고 다른 점이 뭘까? 우리 약사 아줌마는 알아야지. 응? 자, 원자 핵이 있는데 핵 속에는 뭐가 있다? 자, 이거 원자 핵인데 핵 속에는 뭐가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러면 수소 원자 핵하고 산소 원자 핵하고 다르지 않아요. 구성 성분은 똑같다고. 뭐하고 뭐야? 중성자고 양성자야. 수소 원자 핵도 중성자고, 양성자가 중성자 양성자고, 산소 원자 핵도 마찬가지. 근데 뭐가 달라? 숫자 개수가 달라, 개수가 세상에. 개수가 달라지면 성질이 확 달라져 버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의 성질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원자 핵 속에 여기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이 개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어저께는 제가 레고라 그러는데, 레고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밀가루를 하면 됩니다. 밀가루는 다 작은 뭐예요? 밀입자야, 그렇죠?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온갖 걸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예, 고양이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 각종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누구의 뜻대로? 만드는 사람의 뜻대로. 그러나 원료는 꼭 같아, 안 같아? 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다 같다니까. 밀가루로니까. 그렇죠? 예? 설악산 바위나 다 같은 거야. 응.
똥이나. 다 같다니까.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나타나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 그 구성, 근본적 구성 물질도 다른 줄 알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이게 원자. 이 원자를 또 에너지를 막 가하면 어떻게 돼? 원자가 또 폭발해. 원자 폭발하면 뭐가 뭐가 돼?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또 열 팍 하면 뭐가 나와? 쿼커야, 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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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커도 팍 하면 뭐가 돼? 없어져 버려. 뭐로가 돼 버려? 에너지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모든 물질은 다 본래는 뭐다? 에너지였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요. 에너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비행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존재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증명하는 거고, 비행기 만드는 재료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었다는 거고, 그 물질은 원자인 거고, 그 원자는, 그래서 올라가면 결국 어디예요? 어디서 끝나요?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는 본질 자체도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나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 뭐라 그랬게? 이 석가라는 인간은 대단한 인간입니다. 석가는 이 우주 속에 이 우주가 뭐라는 거요? 공이다 그래. 공은 뭐냐? 보통 사람들에게 공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천만에 석가 선생님의 공은 꽉 찬 것이다. 뭐가 꽉 찼냐? 굉장합니다, 여러분. 뭐가 꽉 찬 거야? 예? 예, 석가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이 공에 꽉 차 있는 것은 무량, 무량은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량 광이다 그랬어요. 광, 뭐야, 광. 광. 빛이다.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무량광인데 빛으로 꽉 차 있는데 그리고 그 무량광은 무량수다. 수는 수, 목숨 숫자. 뉴스타트로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생명. 예. 네.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 차이다. 그래서 제자가 석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공이, 즉 무량광이 또 생명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우리 현실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네? 석가 선생님이 대자 대비로 나타나느니라. 대자 대비가 뭐예요? 자비야, 자비. 자비인데 거기 앞에 대자가 붙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러고, 그러나 석가 선생님이 이 뭐예요? 무량광이요, 무량수라고 표현하는 공은 그것은 그냥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다? 대자대비다. 대자대비하고 자비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 인간끼리 자비를 베푸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준다. 조건적이야.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잘 안 해줬더라면 나는 이 사람한테 지금 잘해줄 이유가 없다. 그거는 빛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뭐래요? 빛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 네가 이만큼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 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식들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 항상 이 거래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에, 뇌리에 꽉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는 것. 즉, 이것을 탈피하는 것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지. 생명을 받는 거지. 왜? 그것이야말로 대자 대비. 그래서 성경에는 그 대자 대비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거래하지 말라는 거지. 네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뭐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대자 대비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은혜는 어떤 곳에 더한다? 죄가 뭐예요? 많은 곳에 더한다.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죄가 더한 놈은 벌을 줘야지.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한다. 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 사랑한다면 그 에너지는 대단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이 에너지, 그래서 조건적일수록 그 조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수록 우리는 기가 점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예, 항상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하느냐. 그러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 은혜도 모르는 이 녀석들을 괴롭혀야 돼요? 안 괴롭혀야 돼? 괴롭혀야 돼.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괴롭히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탁 죽기는 싫고 어떻게 자꾸 죽어 뭐예요? 가면 자식들이 그제서야 뭐예요? 와, 우리 아빠 죽는다. 우리 엄마 죽는다. 그러면서 뭐를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되게 아파야 돼. 여러분 아프신 분들의 그게 암이든 뭐든요 그런 심정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말다툼하고 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마누라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놓아야 됩니다. 들어놓아가지고 남편 밥 안 해줘야 돼. 한번 굶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 조건적인 에너지 없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죽어. 그렇죠? 그거를 그런 상태를 그런 상황을 사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사망 속에서 죽는 자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무슨 자라고 부르게? 죽은 자라고 부른다. 왜? 죽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뭐 조금 더 오래 살아야지 뭐 충분히 살았다 계속 다가 뭐 죽어버려야 되겠다 계속 다가
죽음 속에서. 그러면 구원이란 게 뭡니까? 구원은 그 죽음 속에서, 죽음 속에서 뭐 고맙다 캐쌓고, 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캐쌓고, 또 뭐요? 잘 안 해주면 뭐요? 또 상대방을 괴롭히고. 저도 제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뵈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던 그날에 제가 안 가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게? 들어놓아요. 그럼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벌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벌을 받고 살다가. 또 여러분들이 자식이 생기면 또 여러분들도 그 자식한테 벌 주면서 산다. 이래서 그 사망의 굴레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네. 네.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요? 에너지 없는 곳이요. 에너지 없는 곳은 에너지가 떨어질수록 자 여기서 이제 쿼크가 돼서 쿼크가 결국 뭘로 돼? 빛이 된다며 에너지가 그 본래 빛이든 존재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면 뭐가 돼서 살아요? 얼음이 돼서 산다고 예? 네. 예. 네. 빛이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빛인데, 대자 대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에너지인데, 나의 뭐가? 본질이. 그게 그냥 빛도 바라지 않고, 얼음이 되어버리면, 얼음의 성질은 뭐예요? 얼음이 있으면 그 근처가 어떻게 돼요? 그 근처가 추워져. 그래서 내가 있는 집은 항상 뭐요? 추워. 뭐가 추워? 사랑이 추워.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얼음이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어떻게 해? 그래서 주위가 사랑이 없었죠. 그러면 추워. 그것을 우리가 냉기가 돈다. 그래서 사랑이 어느 집에 가면 온기가 돌아. 왜? 그 집 식구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 어느 집에 가면 냉기가 돌아요. 네. 우리가 그 우리 유전자가 그걸 다 느낀다고. 그런 것을 무슨 기라고 그래요? 분위기라고 분위기. 분위기가 좋다. 그 집 분위기는 온기가 난다. 그 집 분위기는 냉기가 돈다. 그래서 냉기를 쉬운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 뭐예요? 아주 쉬운 말. 냉기. 냉기는 조금 유식한 단어고 냉기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몰라요? 찬바람. 찬바람.
참말이야.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 2부 프로그램으로 왜 성경 공부를 하나요? 온기를 받으라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사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음으로 살. 자, 근데 이 얼음에 이 좀 온기, 열은 온기입니다. 그렇죠? 온기를 가하면 물이 돼. 이제 물이 되면 우리가 마실 수도 있어. 너무 차면 마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물은 무슨 성질을 띠기 시작해?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녹아. 설탕을 넣으면 설탕 녹아. 네. 그 왜? 물이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뭐를 받았기 때문이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든 간에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 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30, 40대 살기 바빠 안 바빠? 죽을 지경이야.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 그렇죠?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떡해? 폭망이야. 폭망해. 왜? 치열한 경쟁.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죽을 지경이고, 부모님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젊은이들 세대는 더 치열해질 겁니다. 치열해져. 그러니까 아예 자녀들로부터 뭘 바라고 있지를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도가 터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너희들 그렇게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도와줄게. 혹시 뭐라도 있어?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일 핑계나 대고, 나는 하나도 안 돌보고 그런 불평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어떻게 돼? 에너지 다 빠져. 냉기가 돌기 시작해.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속으로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너희들 먹여 살리고 너희들 조금이라도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잘 돌보지도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뭐예요? 않도록 살아야 돼. 아시겠죠?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미국서 의사 생활하면서 돈을 잘 벌고 그래가지고 벤츠도 사고 호화판으로 살다가 뉴스타트를 탁 하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스타트 센터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에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 돈 버는 거 다 집어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 그 뉴스타 센터에 들어가면 의사가 제일 높죠. 그래도 의사도 다 뭐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해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예, 한 달에 70만 원 받았어. 이제 그때 제가 벌어놓은 거를 샥 까먹었다고. 알겠죠? 예. 왜? 우리 애들은 돈 쓰는 게 이미 딱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학교도, 뭐, 인류대학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뭐 50이 다 돼가. 자, 우리 애들이 50이 다 돼가. 50이야. 내일 모레 50이야. 애비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가만 보면 자기들 살기도 뭐요? 치열하게 바빠. 와, 그렇게 바빠. 그래서 항상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항상 원망. 그때 제가 돈 잘 벌 때는 막 우리 어머니도 폼 잡았죠. 미국 오셔서 벤츠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그거 사진 자랑하고, 우리 아들 벤츠다 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돈도 안 벌고 뉴스타트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당신 아들 돌아 때문에. 그 산만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제가 저를 보니, 아들 보니,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어, 이 자식이. 돈을 그렇게 잘 벌다가, 한 달에 70만 원 주는데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어가면서, 미친 거지. 근데 이제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던 게 뭐게? 제 건강입니다.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제 몸에 병이 15가지였어요. 제일 심각한 병이 기관지 천식.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축농증, 축농증. 맨날 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 동공 안에. 이 염증 생기면요, 이제 고개만 조금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눈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고생. 계속 미열이 나. 그리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무릎이 관절염에 걸려 쩔뚝거리고, 구강염, 잇몸에 맨날 염증이 생기고 고름 나오고. 왜?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뭐 소화는 항상 안 되고. 네. 거기다가 막 면역력이 약하니까 막 발가락 사이에 막 무좀이 막 곰팡이가 막 자라고. 네. 거기다가 막 치질, 뭐 변비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15가지 병이. 나는 뭐요? 의사야. 그 15가지 병을 내가 처방하는 약으로 날 수 있게 없게 한 가지도 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 약 먹을 수밖에 없어. 참 그때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15가지나 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이렇게 약 먹으면서 계속 살아야 되나. 그 뭐 아스피린은 막 그냥 달아놓고 사죠. 왜? 충동적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두통. 응? 그래서 아스피린 먹으니까 위장이 상하죠. 위장 상하고 식도 상하고. 응?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이 먹은 게 또 식도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식도에 염증이 막 생기고.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형편없어. 그냥 흩날리는 거야. 머리가 이게 모양이 뭐 잡혀 안 잡혀? 안 잡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이 여자들 뿌리는 거 있잖아요. 피피피 해서 이게 머리 딱딱하게 만드는 거. 그 머리카락이 철사처럼 돼. 왜 안 그러면 이 머리가 그냥 확 날린다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절대로 안 써요. 왜? 아무것도 피피가 안 해도 모양이 잡혀. 머리 결이 뭐예요? 아주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한 5년을 딱 했더니 건강 상태가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한국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앞자리에 앉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하고는 이제 뒷자리에 앉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저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네 머릿결이 달라졌다는 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잘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머릿결이 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지. 그러더니 맨날 저보고 미쳤다고 하던 어머니가 그래 이번에는 한국에 왜 왔냐. 그래서 내가 어디서 건강 세미나가 있다.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한다. 그러면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건강 강의, 뉴스타트 강의를 쫙 듣고 끝날 때 저보고 끝난 날 집에 가서 상구야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몰랐구나. 너는 건강혁명가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엄마도 너의 건강혁명운동에 동참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뉴스타트를 하시기 시작하고 생각을 확 바꿨어요. 지금부터는 나는 너를 절대로 원망하지 뭐예요?
않겠다. 너는 혁명가다. 혁명가니 이 엄마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 엄마가 네 혁명하는 일에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라. 이렇게 해서 180도로 바뀌었어요. 180도로. 생각이 확 바뀌고 뉴 스타트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 아들에 대한 뭐요? 불만. 5년 동안 쌓여가지고 고혈압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막, 예? 막 소화불량에다가 막 그랬던 분이 우리 아들이 혁명가구나. 나도 이 혁명에 동참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부터 혈압도 떨어지고 현미밥 먹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92세 때까지 그동안 있던 병들 다 없어지고 건강하게 사셨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서 아들아 지금부터는 이 엄마 걱정이랑 말아라. 네가 그러고 이제 제일 반가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혁명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조건 없는 사랑. 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이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자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말 내용이 뭔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어?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뜻이고 그 뜻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것이 바로 뭐라? 빛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빛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말을 뭐예요?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뭐예요? 믿는 자는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 조건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맨날 아들이 미워 안 미워? 미워. 네. 그러면 누가 죽어? 아들도 더 죽이고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 네. 어머니가 제가 찾아뵈야 될 때 안 찾아뵀다고 들어 누우시면 참 괴로워요. 정말 괴로웠어. 그러면서 제가 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 애들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 왜? 누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워. 자, 그래서 이 아들도 괴롭고 또 더 괴로운 사람은 누구요? 어머니도 괴로워.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막 본인이 막 끄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강의를 다 들으시더니 뭐예요? 그동안 내가 내 유전자 끄고 네 유전자도 끄고 있었구나. 나는 그리고 그게 지옥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조건적 사랑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여성들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여성들은 그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히 남편이 무슨 짓 하고 있을 때 바람 필 때야. 바람 필 때. 그래서 그 바람 피는 남편을 가진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여자분들은 이 정상적인 수명을 전혀 못 살고 놀랍게 빨리 죽어버리는 여자도 있어요. 그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게? 자, 바람 피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뭐 걸린 것도 억울해요. 안 걸린 것도 억울해요. 그러면 복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나쁜 남편을 벌주는 방법이 뭐예요? 가능하면 빨리 죽어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도록 내가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평생 고민하면서 살도록.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에 그런 심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주 제일 나쁜 마음은 뭐예요? 상대방을 뭐 주겠다는 마음, 벌 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은 나를 죽이는 마음이다. 결국 그 마음은 철저히 조건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마음 속에서 살 때는 생명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믿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의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어떻게 보호해요? 내가 조건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구야, 무조건적으로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내가 안 다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생명으로 너희는 이제 옮겼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너희는 병들어 죽어도 내가 뭐야? 책임지고 너희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선택한 생명을 줘서 죽은 너희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누구요? 원망하고 조건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내가 이 땅에 보낸 뭐예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세상에 거래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왜 곧 이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너희 앞에서 지금 이 말을 뭐요? 하고 있다.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 아니냐. 그러면서 듣는 자는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 대신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뭐예요? 듣는 때가 언제야? 이때야. 듣는 자는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은 너희들이 처하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인자로 보냈다 이 말. 인자는 사람의 자식으로 보냈다 이 말. 그 보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자 대비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베푸시는 사랑을 보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를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저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자 대비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면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거 어디 있었어요? 고구에 있었어.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심판을 안 받아?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그거를 배우고도 내가 배웠어. 강의도 듣고 다 배웠어. 배웠는데 나는 계속 원망할래. 나는 계속 미워할래. 나는 계속 분노할래. 라고 그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그게 심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와서 그 생명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어떻게 믿지 않고 안 해.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결국은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 왜 말 안 들이 고얀 놈.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즉 원자 핵 양성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상구야 너는 있어라 있어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상구가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폭발하지 않는다. 그거 말,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폭발해? 누구는 그 속으로부터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다 사라져서 뭐가 돼버려? 죄가 돼버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 말라기서 4장, 그렇죠? 자, 그거를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악인들, 너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악한 사람들을 사람을 밟는단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고, 그 뜻은 뭐냐.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요? 죄와 같이 되리라.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코아크가 돼버린대. 왜? 그 코아크를 뭉친 그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면 폭발해버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 코아크로 돌아가. 그러면 너희는 그 과거를 밟게 된다. 이 악한 놈들아,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만든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폭발하지 않고 과학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어떻게 희생시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뭐로 돌아가는 거다? 과학으로 돌아가. 제발 돌아가지 말라. 라는 호소를 하고 계신 거지. 이놈의 새끼들 내 말만 안 들어봐라. 어? 확 불태해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온 길바닥에 뿌리면 말이야. 내 말 잘 들은 놈들은 그거 밟고 댕기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성경을 보지를 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읽고 있어. 네? 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놈의 새끼들, 제발 이러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무섭게 여기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다 뭐가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그런 말이 어딨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책이 에스겔서라는 책입니다. 이 에스겔서 보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속에 뭐요? 책이 있더라. 결국 책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슬픈 노래란 말입니다. 슬픈 노래와 애가, 슬픈 노래와 애곡은 뭐요? 슬픈 통곡과. 그 다음 뭐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슬픈 노래, 슬픈 통곡, 재앙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니까 이거는 슬픈 통곡과 재앙의 말씀을 꽉 찼더라. 에스겔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가 받는 그 책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2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래서 먹고 나니까 3절 그것이 어떻더라? 그것이 내 입에서 딸기가 그거를 잘 씹어 먹었더니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맛을 보니 입에서 맛을 보니까 맛이 어떻더라? 딸기가 꿀 같더라. 즉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구약 성경의 무서운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그거를 잘 씹어 보면 뭐예요? 그 속에 사랑이 나온다 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야. 너희들이 악인을 봤는데 악인들은 너요 불태워져서 죄가 될 것이고 너는 그 죄를 밟고 이제 기분 좋겠지 그때가 되면 그렇게 읽지 말라. 자. 애가와 애곡, 애곡은 누구의 통곡입니까?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속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게 하시지 말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으로 옮기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토록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 마치 아무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들이 정말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거짓 사랑, 이 나를 죽이는 사랑으로부터 주님,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마침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꺼져버렸던 유전자들 다 새롭게 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정말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